현진상 기프,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정신과 전문의 김지영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제가 선정해봤던 것은 만약에 당신이 사이코패스라면 네. 네, 일단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1920년대 독일의 쿠르트 슈나이더의 정의다.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과 죄책감 괴력, 낮은 행동 통제력,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이런 성향이 높은 사람을 걸어서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요 사이코패스는 요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네. 뭐 이렇게 그렇죠. 좀 물리적으로는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럼 전혀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네. 이제 반사회적 인격의 다른 말이기도 한 거고요. 네. 이제 사람들의 성격을 정신과에서는 대충 10개로 나눠요. 네. 이제 A군, B군, C군으로 나누는데 네. B군에 이제 반사회적 성격이 들어있고 네. 그리고 연극성 인격, 자기애성 인격, 그리고 경계성 인격 이렇게 4개, 반사회적 인격까지 4개가 네. B군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성격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색깔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새빨간색이 반사회적 인격이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 진한 빨간색은 네. 반사회적 인격 장애 수준인 거고요. 네. 반사회적 인격을 약간만 띈 연분홍 네. 같은 색깔 혹은 막 초록색이 더 메인인데 거기다가 빨간색이 약간 섞여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런 식으로 성격을 약간만 갖고 있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쟤 사이코패스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진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수준은 아니고 약간 그런 경향이 섞여 있는 사람들 파란색하고 섞인 보라색 뭐 약간 이런 그쵸? 느낌 네. 그게 빨간색이라면 극도로 파란색은 그러면 우울감이 너무 심한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색이 있죠. 워낙 다양한 색이 있고 사람들마다 그 색들이 섞여가지고 네. 자신의 성격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 저에게도 뭐 반사회적 성격이 만약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네. 뭐 몇 점은 들어있을 거예요. 네. 근데 반사회적 성격이라고 하는 게 네네네. 그냥 언어만으로 그냥 판단을 해보면 사회에 반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통념을 벗어나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 보통 우리가 다들 지켜야 되는 룰이, 네. 룰이나 네. 대인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조건들 뭐 사회 규범들 이런 네. 것들을 그냥 마치 원래 없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소비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얘기하죠. 그럼 예를 들면은 길에 이렇게 다 서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다 섰어. 횡단보도야. 네. 근데 갑자기 정말로 아무 수상이 터벅터벅 횡단보도로 건너는 사람 있죠. 가끔씩 있죠. 보면 아 그런 느낌도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사람은 이제 그 조그만 룰을 어긴 거지만 더 큰 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어길 수 있는 거죠. 뭐 누구를 폭행하고 돈을 뺏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 사람 돈이 필요하면 내 앞에 돈을 가진 누가 있으면 그냥 나보다 약해 보인다. 그래서 때려서 뺏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지키는 건 우리의 당연한 룰이고 네. 이걸 룰이니까 지켜야지라고 우리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분들은 그런 룰이 잘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어렸을 때 표현을 네. 하는 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사회적 성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릴 때는 진단을 안 해요. 네, 미성년자일 때는 그래도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두엽 기능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네. 전두엽이란 게 2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잔인했던 중고딩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삥 뜯고 막 같이 때리는데 막 발로 짓밟고 그러니까 네. 싸우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네.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라는 그런 학생들의 대다수는 성인이 된 다음에 그냥 멀쩡하게 잘 살아요. 전두엽이 이제 자라나 그때까지 덜 자란 거구나. 네. 애가 약간 뇌가 덜 자랐던 거죠. 머리가 덜 자란 건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반사회적 성격으로 쭉 자라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더 이상 전두엽이 네. 자라지 않는. 그렇죠. 걔는 어릴 때부터 이제 반사회적 인격 꿈나무였던 거죠. 굉장히 네. 밝게 얘기하시네. 아 그러면 혹시 그것이 조금 덜 발달된 사람들이 이 친구는 조금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은 더 그걸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나 조금은 바뀔 수 있는 영향 역도 좀 행사할 수 있나요? 사실 뭐 교육인 건데 네. 사실 어느 정도 어릴 네. 때는 뭐 정말 체벌이나
혹은 조금 더 무거운 뭐 예를 들어서 소년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무거운 벌을 좀 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룰을 알려줘야 되는데 네,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약하니까 네, 반사회적 인격으로 조금 더 굳어져가 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룰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길 수 있기 때문에 룰이 강력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각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거를 좀 경험적으로 알게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요즘은 뭐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이란 거는 사실 상상도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룰을 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 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그런 색깔이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꽤나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어떤 테스트나 뭐 평상시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알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네,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해가지고 쓰이고 있는 테스트가 있긴 한데 네.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체크하면 남들이 보는 거와 많이 달라요. 아, 나를 판단하는 네네 테스트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좀 깊이 상담한 그 치료자가 사실은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예, 네, 근데 보통 인터넷에 돌아다닌 거를 다들 자신이 체크하니까 그렇지, 내가 나 문제 없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막 그런 거 있었어. 내가 창문 바깥에서 살인사건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범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범인은 무슨 행동을 할까? 막 이런 거 예전에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뭐 도망간다, 뭐 전화를 꺼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이코패스의 답은 이렇습니다. 층수를 셌다, 막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꽤나 유행했어 인터넷에서. 네. 아 근데 다 이건 소용 없죠? 그럴 듯한 대답이긴 한데 네. 거기에 뭐 이제 진단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친구들이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가 스스로는 아니지만 들어봤더니 너 약간 그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런 거는 판단하는 어떤 몇 가지 예 같은 거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기준 외에는 나오는 게 제일 나을 거고요. 네. 네, 뭐 다른 사람들의 룰 무시한다, 사회적인 룰 무시한다,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양심 후회하는 것들이 좀 결여돼 있다. 이게 아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거고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한다. 네. 그러면 몇 점 정도가 인격 장애 수준이 아닌 요 정도는 성공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라고 하면 몇 점 라인 정도는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되는 라인이에요? 사실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이거는 사실 정신과 의사들이 반장난식으로 하는 얘기인데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지능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지능이 워낙 높은 분들은 이게 눈치가 빨라요. 이제 당연히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뮬레이션이 잘 되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라는 행동은 그래도 좀 멈출 수 있고 그리고 겉으로 티 안 내고 착한 사람인 척 하면서 이 뒤에서는 반사회적 인격을 이용해서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하지만 좀 지능이 낮은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좀 갈리게 되죠. 그럼 진짜로 이게 저는 막 자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스티브 잡스가 있었어요. 성공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CEO 이렇게 여러 자료, 그러니까 무슨 자료가 100%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유명했잖아요. 네. 스티브 잡스가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마음껏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다음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심했다고. 저는 또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역시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와 유비를 대비해 보면 누가 결국엔 마지막에 성공했는지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인정, 양심을 놓고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지 이 사람들 그냥 매몰차게 버려야 되는지의 순간들에서 유비는 항상 사람들을 챙겼고 양심을 어쩌지 못해서 조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필요 없는 사람들은 가차하게 없애거나 죽여버리거나 이랬는데
참 어릴 때 읽으면서도 마음 같아서는 유비가 이겨야 될 것 같지만 그렇죠. 현실에서는 조조가 승리자가 됐잖아요. 그런 게 이제 머리 좋은 사이코패스들이 성공하는 방향인 거겠죠. 그러면 혹시 타고난다, 바뀌는 것이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그 두 개의 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둘 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속하는 거고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워낙 널리 쓰인 용어니까 많이 쓰는데 저희도 그 두 개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사이코패스는 일단 양심, 공감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사이코패스 그냥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타고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소시오패스는 약하지만 있어요. 상대가 힘들어할 거란 걸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이제 오해석하거나 자기 편한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그냥 알아도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끔찍한 예지만 강간범이 있다. 그럼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강간해요. 상대가 힘들 거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쟤도 좋아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반응했던 건 쟤도 즐겼던 증거야 라고. 근데 둘 다 워낙 무서워서 뭐가 더 나쁜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합리화, 타당한 거야 라고 자꾸 하는 사람들은 소시오패스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다. 네 그쵸. 뭐 살인 사건에 있어서 비슷해요. 사이코패스는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앞에 그 사람을 해치우는 거고 소시오패스는 조금 더 교묘하게 범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거나 네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타고난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이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유전적 경향성이 확실히 있는데 그 유전적 경향성 외에도 어린 시절에 좀 학대를 받거나 좀 유기를 당하거나 이래서 어린 시절 만 3세 이전이 이제 공감 능력이 발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부모로부터 그런 걸 못 받으면은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뇌인데 부모가 잘못해서 뇌가 못 자라는 경우도 있군요. 그런 경우도 꽤 있죠. 참 그건 가끔 종종 이제 뉴스에 나오지만 정말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아이큐 입장에서.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태어날 때부터라고 하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이야기가 실제 사례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웠는데 미국 UC 어바인의 의대 교수이자 뇌신경학자 이분이 자기가 사이코패스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러 뇌를 섞어서 과연 사이코패스의 뇌는 어떤 뇌인가를 분석하던 도중에 전형적이네. 아 이거 전형적이야 라고 해서 분류한 뇌 스캔 사진이 본인의 사진이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네. 그래서 야 이건 뭐지? 라고 어이없어가지고 쫙 조사를 해봤더니 자신의 부계 혈통에 실제로 살인범 등 온갖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꽤나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건 꼭 사이코패스라고 무슨 문제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이코패스도 얼마든지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나중에 심지어는 아빠 그런 사람에서 막 이렇게 대출하라고 그게 아니라 어쩐지 조금 공감 능력이 떨어지더라고. 약간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쵸. 분명히 많이 있어요. 이제 결국은 내가 타고난 기질이란 거잖아요. 이거는 기질이란 거와 그리고 내가 자라나온 환경 이 두 개가 만나서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받는 환경 그리고 또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면 룰을 잘 지키면서 행동하면 나에게 보상이 제대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교육받으면서 느끼면서 자라난 사람들은 굳이 반사회적 행동의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쵸.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위험성을 짊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좀 뭐 의대를 다니시는 의사 출신 혹은 선생님들은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교수님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라고 공감 능력 없으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보면 사이코패스들이 성공할 수 있는 선호하는 성공할 수 있는 직업군이 꽤나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12부터 쭉 하면 이제 공무원, 주방장, 성직자도 있어요.
경찰 기자 뭐 이런 식이 있고 5위부터 따자면 나옵니다. 전문의. 특히나 외과 전문의. 네. 근데 생각해보면 외과 전문의가 네. 감정이 입되거나 판단을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시점에서 양심 혹은 도덕 이런 것에 얽매이게 되면 확실히 판단력이 조금은 더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왜 가족은 네네, 수술 안 가까운 사람이나 이런 가족은 수술 안 한다면서요. 타당성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4위는 세일즈맨입니다. 팔기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3위가 특이해요. 방송인이에요. 5위랑 3위가 여기 같이 있네요. 그래, 5위와 3위네요. 네. 말을 침착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변력이 좋고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2위가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네. 저 와이프가 변호사인데 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와, 제가 살면서 진짜를 본 적이 있었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되게 유명하신 네. 그 기업 사모님이 계셨어요. 청부살인을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갔어요. 네, 네. 무섭더라고요. 그냥 얘기만 해봐도 알아. 그렇게 감정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 정말 대화를 하는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네. 깜짝 놀랐어. 대화하는데 감정이 안 느껴진다는 건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고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로 표현하자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정말 약간 로봇 같다는 느낌? 제가 살면서 그런 느낌을 딱 그 한 분한테만 정말 받아본 것 같아요. 네, 잊을 수가 없어요. 저 혼자 되게 무서워했던 기억이. 그 얘기는 왜 우리 흔히 살다가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속을 모르겠어. 이런 것과도 끈이 닿나요?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네.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감정, 표정, 몸짓 이런 거에서 대충 뉘앙스를 알아채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원하는 건 뭐다. 네. 그런데 그렇게 좀 전두엽 기능이 분명히 좀 다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좀 다른 사람들은 네.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요. 자 그리고 지금 놀라운 사실이 방금 이제 얘기하신 분이 CEO의 부인이신 거잖아요. 아 네네. 1위가 CEO입니다. CEO가 사이코패스가 성공하기 좋은 직업, 선호하는 직업이 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결정이든 빠르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자기 이제 부하 직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겠죠? 이게 저는 소시오패스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배우게 된 건데 남탓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막 무슨 얘기 하다가 내가 저건 때문에 내가 그렇고 저거에 뭐가 문제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 피디는 저랬고 작가는 이랬고 아 씨 뭐 이랬어 라고 해놓고 하나 생각해보면 사실 나도 뭐 잘한 거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 탓을 굉장히 어떻게 많이 했을 때 나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네 그건 정말 일시적이잖아요. 일단은 그 저희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착한 분들이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에게 오히려 당한 피해자들이 오는 편인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 탓을 진짜 못해요. 너무 자신의 탓만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조금 제발 남 탓하는 방법도 좀 배워라 오히려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남 탓과 내 탓은 사실은 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네,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 탓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사회적인 게 강한 분들은 항상 남 탓만 해요. 항상 그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죠.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나 어저께 남 탓 세 번 했으니까 오히려 내 탓을 세 번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보통은 사실 잘 지내시는 분들은 다 밸런스가 맞아 있어요. 네. 힘든 순간에만 잠깐 남 탓했다가 또 좀 지나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어제 너무 했나라면서 또 어느새 내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동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진 거고요. 네, 그런 게 깨져 있는 분들은 참 흔치는 않으니까. 아니 근데 흔히들 자기가 어떤 성격인가 내 성공의 요인이나 내 실패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시거나 정신과에서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시면서 혹시 사람들한테 지금 현대사회 3만불 시대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잘 해왔긴 했지만 네. 사실 요즘에 행복감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요즘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한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이것만큼은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요즘 정신과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현재를 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를 살 줄 알아. 네. 사람의 생각은 계속해서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요.
과거로 가면은 계속 후회하면서 바꿀 수 없으니까 우울해지고 미래로 가면은 이것도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불안해지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당장 계속해서 불안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과거에 생각하면서. 그래서 현재를 사람들이 다 놓쳐요. 네.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맛있는 게 있어도 먹으면서 이거 진짜 맛있구나 맛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 시간에도 뭐를 보면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혹은 미래에 있을 걸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먹는지도 모르고 먹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는 법, 현재에 사는 법을 꼭 배워야 된다라는 점을 항상 요즘은 저뿐만 아니라 현대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지금 얘기를 딱 듣자마자 느낀 게 뭐였냐면요. 제가 여기서 몇 번을 왔고요. 어제도 제가 여기서 녹화를 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딱 오셔서 와 여기 뷰가 너무 좋네요 라고 하는데 봤더니 너무 예쁜 거야. 내가 몰랐던 거야 나는. 네. 그러니까 현재를 못 살았던 거지. 그렇죠. 정신 건강을 탄탄하게 만들려면 지금에 집중해서 행복하면 되는 거야. 지금에 집중하면 돼. 너무 쉽잖아. 그럼 여러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데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습이요? 아 지금 방금 이렇게 얘기하신 뭐 하면서 그것에 대한 행복감이나 집중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게 연습이겠죠. 심지어 먹기 명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먹기 명상. 네, 맛에 최대한 그냥 집중하면서 그게 음식물을 씹는 질감, 뭐 냄새, 여기로 넘어가는 감촉 같은 것들을에만 집중해보는 거. 다른 것들을 다 잊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머물러라. 금명상 좋다. 거죠. 다 머물러? 이거는 김포 임금님한테 지상에도 잘 쓴 것 같고 햄은 너무 작게 잘랐네. 조금만 두터웠으면 씹는 맛이 좋았을 걸. 이러면서 평소에 잘하셨던 거 아니에요? 평소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를 정말 짧게 들었지만 너무 배운 게 많았었고 제가 사실 오늘의 이 프로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요즘 참 정신적으로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다들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질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출발했던 것이 정말 마지막에 와서는 너무 와닿는 게 많았었고요. 아 그리고 개진상 이후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하시면 상처받아요. 욕하지 마시고 내 생각은 이래.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방법보다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저 방법보다는 저게 나은데 나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 이런 댓글 얼마든지 환영하고요. 이프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라는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댓글에 이런 이프 만약에 이렇다면 요런 거 해주세요 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그 중에 당첨자를 뽑아가지고요 선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랬다면 좀 해주세요 라는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하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1000개가 됐든 2000개가 됐든 저는 다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진상이퍼 오늘 김종호 선생님께 너무 좋은 말 많이 들어가지고요 생각했고 다음번에 또 와서 또 도움 요청하시면 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 채널을 좀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는데 네. 저희 채널은 사실 80%가 여성분이거든요. 와, 나는 98%야. 그래서 이거 좀 유입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떤 채널 하신데요? 저희 뇌부자들이라는 네,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만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한 뭔가를 내가 하면 그 사람도 행복감이 올라가거나 정신적인 만족도가 올라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간이라는 동물이 할 수 있는 고기능의 그런 뭐랄까 기쁨을 느끼는 방법이죠.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하는 것들.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내가 행복해질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누르면 전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행복도 더 올라갑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진상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놀성한 원래 구독과 좋아요 저는 안 하는데 좀 해달라고 싶고 그래가지고 재밌었다.